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2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무증상 또는 경증의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제역과 테크노파크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원인제역 4번 출구 광장과 테크노파크역에 설치되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받으실 수 있고, 1월 3일까지 운영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외국인을 포함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법은 가장 정확한 기본 검사인 비인두 도말 PCR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증상이 있고 빠른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합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 동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지난 17일 송도 가나안 교회로부터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한 사랑의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가나안 교회는 지난 3월에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수 있는 뜻깊은 곳에 쓰여졌으면 한다고 전했고,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소질이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영재 육성을 위한 키다리 아저씨 사업의 재원으로 감사히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와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연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관내 소규모 어린이 급식관리 시설에 대한 순회 방문 지도 및 컨설팅 활동, 연령별 맞춤형 레시피 개발 등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수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주식회사 토일러, FG아크스, O2NS 등 3개 기업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 후원 물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에 전달받은 방역 물품은 손세정제 500개, 친환경 살균소독제 800개, 은나노 마스크 388장 등 친환경 제품으로 1,700만 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후원 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파견을 나가 아이 돌봄에 힘쓰는 연수구 소속 아이 돌봄이 139명과 청소년, 아동이 이용하는 23개 시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코로나19 등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후원 물품을 전달해 주신 3개 기업에 감사드리며, 연수구도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합니다. 기존 수인분당선 원인제역 남광장과 더불어 추가로 연수구 테크노파크역 인근에서 운영하며 무료로 누구나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 주말, 휴일에 관계없이 검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종, 장애연금 수급권자, 장애수당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2021년 4월 30일까지 관내 위탁의료기관 36개소에서 진행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전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질병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상의 소중함과 주변의 감사함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2020년 마무리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멀어지지 않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